지금까지 36경기를 치른 기아 타이거즈, 5할 이상의 승률을 보이면서 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가 쌓은 대부분의 승수는 하위 팀들을 상대로였습니다. 이번 주 기아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NC와 처음 격돌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수도권 원정 9연전을 마친 기아 타이거즈의 성적은 4승 5패. 두산에게 내리 3연패를 당하면서 9연전의 시작은 불안했습니다. 최종 점수 3-2 두산 베어스의 역전승. 두산 베어스가 이번 시리즈 스윕을 달성합니다. 이어진 KT와 SK와의 경기에서 기아는 두산전 연패의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 각각 8위와 9위로 리그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두 팀을 상대로 기아는 나란히 2승 1패를 거뒀습니다. 이번 주말 저희가 좀 안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해서 좀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갈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 중간 투수들이나 야수들이 잘 막아줘가지고. 아직 초반이기는 하지만 수도권 원정 9연전에서 보여준 모습이 기아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강팀에는 약하고 약팀에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36경기에서 기아는 선두권 4팀과 3승 9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5팀과는 16승 8패로 상위 팀들에게 빼앗긴 승수를 하위 팀들을 상대로 채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13승 3패로 두산의 절대적인 우세인데 기아가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5강 진입의 꿈 또 그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아가 선두 NC와 올 시즌 처음으로 광주에서 격돌합니다. 투타의 균형감을 뽐내고 있는 NC는 원정 경기에서도 12승 3패의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아는 김선빈에 이어 류지혁까지 이탈해 내야 수비에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극복하고 강팀의 강한 모습을 보여야 가을 야구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